허나 신기와 신벌은 다르다. 아버지도 제자, 엄마도 제자, 그 사이에 본인도 제자. 내 몸수전을 벌써 쳤다. 돌아오세요. 멀리서 왔네? 네. 가방 놓고 편안하게 앉아. 아이고, 이놈의 제자야. 사수도 넣기도 전에 눈물 나고 눈물 난다. 응? 전보로 안 다녔던 것도 아니고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신의 파벌이 져가지고 일단 사주를 한번 넣어보자.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열심히 살려고 욕심 많고 신탄 많아서 열심히는 살려고 하는데 이 주변 환경의 신기가 계속 본인을 감아 돌리니까 살아도 우울하고 힘들고 그렇다. 너의 사주 팔자를 둘러보면 제자가 분명하다. 허나 신기와 신벌은 다르다. 우리 유씨 가정이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물떠놓고 많이 피어나던 칠상당의 공들이던 그 주력이 본인한테 내리꽂혔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예감 빠르고 직감 빠르고 육감이 빠르고 꿈의 선몽이 굉장히 빠르다. 지금 느껴지는 감들이 있지. 몸에 지기들이 있지. 그리고 눈을 감고 기운을 모으면 보여지는 것도 있고 네. 느껴지는 것도 있고 네. 그래, 그게 뭐라고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많이 시달려요. 근데 가끔 수면제를 먹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냥 한복 입은 모습이 쫙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물어봤을 때 제자로 그랬을 때 왜 인정을 안 했는데? 아는 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 언니가 가리굿을 한번 해보자고 그 다음 이후로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요시 제자 신기와 신벌은 다르다. 아무리 신기가 출중하고 예감으로 육감으로 눈으로 보고 꿈에 선몽을 받고 아무리 몸에 지기를 받아도 이 벌이 많으면 이 신기를 뚫고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화천문이 열리고 눈으로 화경으로 보고 입으로 나도 모르게 툭툭툭 뱉어서 튀어는 나온다 하지만 이 벌이 가리가 정리가 안 되면 이 신기를 가지고 해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벌써 3, 4년 전에도 상문이 들어오지만 7, 8년 전에도 상문이 들어온다. 본인한테 상문 주당살. 누군가가 청춘에 갖는 사람 자살고온이 보이고 수살고온도 보이고 남자 여자 한 쌍으로 보인다. 그래서 몸에 계속 지기를 놓는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신이 소천문, 중천문, 대천문이 있는데 이 중천문까지는 본인이 견뎠다고. 이 대천문이 딱 다 달았을 때 신을 판단내지 않았을 때 내지는 신의 벌전을 벗기지 않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급살도 오고 대수대명 이어가기 힘들고 일신의 고난수 오고 모든 사람들은 제자라 그러면 불려야 되나 신당을 차려야 되나 신코스를 해야 되나 본인보다 뛰어난 신들도 안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천지 빼갈이다. 신은 자기한테 왜 왔을까? 알아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다. 유씨 가장 대대로 닦아왔더니 원정 제대로 풀어서 엄마 아버지 이렇게 백년 부부하기 힘들고 본인도 백년 부부하기 힘들다. 그래서 오늘 유씨 가정에는 그렇다. 이 주변에 7, 8년 전부터 청춘 원앙 상사 자살기 있어요. 누군데? 새아버지 아들. 좀 젊어서 죽은 것 같은데? 네. 몇 살 때? 23살. 제 앞에서 걔가 목매달아 자살하고 여혼신 여자도 누가 몇 년 전에 사고로 죽었거나 아파서 죽은 사람? 예, 네, 사촌 언니,
암으로. 그래, 아파서 죽은 여자분이 계신다고. 연락은 잘 안 됐었는데. 소식은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만화의 원이 되고 원 만화의 한이 되어서 너를 따라다니고 있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여혼신도 아파서 죽었는지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속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도 원한이 깊어서 본인한테 따라다니고. 답답해요. 그래. 그냥 깝깝하고 잠을 못 자겠고.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자요. 못 자고. 지금 있는 아이가 제가, 저는 초은이고 애기 아빠는 재원이겠죠. 네. 근데 이 아이도 지금 내가 보니까 네.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애기 엄마의, 그러니까 친정 엄마도 무당이래요. 그리고 저희, 그러니까 친아빠의, 그러니까 할머니죠. 그분도 무당이셨고, 네, 고모가 내려 받으셨어야 되는데. 서씨 제자, 유씨 제자, 박씨 제자, 김씨 제자 들어오기 전부터 지금 있잖아. 이게 뭐고? 심파벌이라고. 어디를 통과를 해도 본인은 채로 걸러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왜? 아버지도 제자, 엄마도 제자, 그 사이에 본인도 제자, 엄마가 재혼한 남편, 새아버지도 제자, 너가 새로 만난 재혼한 사람도 제자, 그 사람 사이에 난 아들도 제자. 그리고 본인은 잠만 못 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본인은 여자로서 몸이 많이 아프다. 네. 어? 여자 구실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많이 아프다. 자궁을 드러냈어요. 그러니 하는 소리다. 오늘날에 들었으니 너를 보고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37, 8, 9수가 넘어오면서 대천문에 이 판단을 아니 내고는 올해 내년 사이에는 일신의 파괴수가 들었다고. 급살도 들어오고 사고수도 들어오고 굉장히 힘들다 본인이. 첫 번째로는 그렇다. 이 신의 가물이 있다 해도 신의 벌이 많으면 신에서 어떻게 해주시기가 힘들어. 이렇게 크로스가 되기 힘들다고. 이렇게 계단차를 꺾여서 내려온다고. 그리고 이 서씨 가정, 유씨 가정, 박씨 가정, 김씨 명당을 보니까 누가 이렇게 개를 다루고 먹고. 저희 엄마하고 새아버지. 내 이놈들 하신다. 어? 이렇게 벌전을, 개고기 벌전을 유씨 가정, 박씨 가정, 김씨 가정, 서씨 가정 누리고 비리고 아리고 피비린내가 등청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맑고 깨끗한 기운을 받아서 제정신으로 살기가 쉽겠냐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너를 두고 그런다. 첫 번째로는 제자이기 이전에 살이 너무 많이 뻗쳐있고 조상경들도 너무 많이 와있고, 그 다음에 아까 청춘에 20살 이쪽 저쪽으로 청춘에 갔던 자살곤 앞을 가려있고, 무엇을 해도 앞뒤가 꽉 막혀서 먹기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래서 맨정신에서는 견디기 상당히 힘들다. 잘못하면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빙의가 오게 된다. 나도 모르게 헛소리하게 되고 사람 못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 잘 판단하고 전부 다 지금 개고기에 유씨 가정, 박씨, 김씨, 서씨 다 걸려서 있다. 이렇게 자살고원에 약 먹고 죽은 약사고원이 앞을 서서 엄마의 네 가는 길을 자꾸만 막아놓는다. 그리고 신에서 내 몸 수전을 벌써 쳤다. 그래서 엄마가 아까 자궁 적출 수술을 했다 하는 것처럼 자궁 쪽이 됐든 유방 쪽이 됐든 여자로서 구실 못하게끔 신명에서 자꾸 차고든다. 그래서 이 살수를 잘 걷어내고 나면 신을 받고 안 받고는 그닥 안 중요하다라는 거야. 알고 인정만 하고, 아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메시지를 주나 보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아 예 알겠습니다. 누가 주는지, 왜 주는지, 뭐 때문에 주는지만 알아도, 제자가 이런 거 차려놓고 신당 안 하고 무구 들고 안 뛰고 저만 안 봐도 살 수 있다고. 본인이 언제 제일 많이 타고 언제 제일 많이 느껴지는지. 밤에, 거의 밤에 그래요. 그게 밤에. 2시, 3시 사이에? 자시? 응, 12시에서 2시 사이에.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거, 잊혀지지 않는 거. 자꾸 혼자 있으면 여기도 오면서 계속
사탕을 많이 먹었거든요. 원래 단 거를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그 시간대 혼자 있으면 앉아서 막 붕어째를 막 해요. 그 시간만 되면. 그래, 그게 왜 그렇겠노? 그들이 하자는 대로 밤이면 밤마다 놀이터야, 그게. 근데 그게 잘못하면 본인의 혈기를 맑고 좋은 기운들이 다 뺏기는 거야. 근데 선생님 말은 그래. 귀신이든 신이든 판단을 내주려면 그런 선생님들이 귀신도 실어놓고 신도 실어놓고 너한테는 왜 이런 귀신이 와 있는지 어떤 귀신이 와 있는지 뭐 때문에 와 있는지 몸 수준으로 거의 다 체험을 해야 되는 게 가리고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이 왜 너한테 왔는지 언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 뭘 하시려고 왔는지 이게 판단이 나는 게 가리야. 그러니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오늘 이 상담으로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음에 제대로 된 선생님들 찾아가서 제대로 된 가리를 받고 네가 제자인지 아닌지 씻고 뜯고 맛보고 그리고 그분이 왜 왔는지 귀신이라면 왜 왔고 뭐 때문에 왔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갈 건지 그리고 내가 막아내는 방법 그 다음 들어오시게 하는 방법 처단하는 방법 이걸 모르고는 신당 차려갖고 무당 해먹어도 못 해먹어. 미치지, 또라이 되지. 근데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데는 햇빛이 쨍쨍하고 밝은 데 가서 성미씨가 열심히 운동하면 우리가 진액이 빠진다 그러잖아. 네. 땀이 빠지는 거고 사우나 가면 우리가 아 이러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걸 빼낸다 하잖아. 네. 그런 것처럼 사우나를 하든지 안 그래 운동을 해서 샤워를 향물로 하든지 이것만 해도 한 100일 정도 가까이 하면 굉장히 정신이 맑아지고 속이 미식거리는 것도 좀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잠을 청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일단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네. 물어볼 거 다 물어봤어? 네. 좀 속은 시원해졌어? 네.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 다 해주셔. 많이 도움되죠.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군데 좀 점을 보러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가 있다. 너는 제자다 이래서 가리굿을 몇 번 해봤고 또 어디 가서는 그냥 너는 신굿을 바로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해봤는데 아무 감흥이 없고 계속 몸은 타고 어떤 판단이 안 나니까 첫 번째로는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번 사례자는 이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몸 수전으로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첫 번째로는 가리굿을 하면 제일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허주와 원신을 구분해내고 그 다음에 몸 수전에 들어와 있는 영가들을 전부 다 처리를 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신을 받고 안 받고는 신명에서 맑고 고운 기운이 들어오면 이 제자를 알아듣게끔 영적으로 원래 받던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바르게 아마도 인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제자가 된다든가 이 길을 가서 신령님 모시고 사는 건 그 후자의 판단이죠. 이 살수를 잘 걷어줘서 일단 모든 사람들이 안정권에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기선이 바르고 맑고 깨끗하게 들어왔을 때 자기가 가고 안 가고의 판단을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박인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서 속이 후련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에 대해서 안 보고도 다 맞춰주신 게 되게 신기하고요. 정말 신이 계신 것 같아요.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